자, 능률김 1과 본문 2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ll eyes were on Eth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어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여기 전사 플러스 명사라서 부사, 소괄 한번 쳐볼게요. 자, 이거 모든 눈들은, 자, 이게 주어 동사 일형식일 때 일형식의 비동사 뜻은 있다였죠. 자, 그래서 모든 눈은 있었다. 누구한테? Ethan한테. 그래서 모든 시선이 주목되었다로 보실 수도 있겠죠. 다음 보죠. With the ball in his hand,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like a Hollywood movi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기 요거거든요. With the ball in his han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도 한번더 나오니까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잘 봐요. 이걸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게 with Eyes closed. 이걸 가장 대표적인 예문으로 많이 듭니다. With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은 함께, 뭐, 가진, 뭐뭐로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쓰인 경우, 즉, 언제? 명사가 나오고, 여기에 ing나 pp가 나와 있는 경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이럴 때 with 뜻은 채로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pp죠, 이게? PP면은 된진이히리기 붙여서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감긴 채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바로 이 with 분사구문입니다. 그거의 변형형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With the ball 여기가 빙 이게 생략돼 있어요. 영어에서 빙은 항상 생략하기 때문에 빙 여기서 있다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그의 손에 있는 채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 해석이에요. With the ball in his hand. 밑에 한번더 나오거든요. 조심하도록 합시다. 이거 영작곡 할줄 알아야 돼요. 특히 여기서 이거 with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꼭좀 알아봅시다. 됐죠? 다음 보죠. Everything 주어고요. Seem to be moving. 한 번에 동사 좀 칠게요. 자, 우선 seem 보자마자 뭐뭐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be 플러스 ing 진행형이죠. 진행형은 이제 중이다 안 하시는 거 알죠? 고 있다 할게요.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In slow motion.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일형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느린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Like. 역시 쉼표 나오고 like 나왔으니까 이거 전치사죠? 이렇게. In a Hollywood movie. 바로 Hollywood movie에서 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빙이 생략돼 있어요. 선생님, like 아까 전치사라면서요. 이게 또 부사가 나오죠? 이럴까봐 하시는 말입니다. 빙 생략돼 있습니다. 사실은. 자, 해석은 굉장히 쉽죠? 손 안에 볼이 있는 채로 모든 것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헐리우드 무비에서처럼.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죠. People kept the eyes on him. Keep eyes on 이러면은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지켜봤어. as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때문에 면서 로서 처럼 만큼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때로 하셔도 되고요. 면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 뭐죠? He made his way to 그가 만들어 그의 길을 무슨 말이겠어요? 예전 on the way home 이런 것도 있잖아요. way back home 비슷하죠?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뜻이듯이 여기도 그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디로? to the end zone. 우리 미식 축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공 내려놓으면 그게 터치다운이고 득점으로 인정이 된다고. 자, 그래서 뭐 하면서 뭐할 때? 그가 end zone으로 공을 가지고 갈 때로 보시면 됩니다. they 주어 so 목적어 크로스가 나왔죠, 그죠? 자, so 보자마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지각 동사구나. 이 생각 한번 꼭 하셨어야죠, 그죠? 네. 지각 동사 역시 오형식이고요. 핵심이 되는 건 역시 목적격 보호의 형태겠죠? 자, 나는 그가 자고 있는 걸 봤대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걔는 자고 있겠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 같은 경우는 ing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름이 있는 동사잖아요. 그럼 예외로서 동사 원형도 가져올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들은 봤어. 그가 cross the goal 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 라인을 넘어간 것을 봤습니다. Right before. 여기서 잘라야죠. 골 라인을 넘어가기 전에라고 해석하시면 개망해요. 아시죠?
이렇게 잘라서 the clock 그 시계가 ran out 소멸되기 전 바로 직전에 입니다. ran out 하면은 이제 소멸되다 다 떨어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기 전에 골라인을 넘은 걸 모든 사람이 봤다 라고 되는 겁니다. 됐죠? 즉 이건 뭐야? 득점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이 된다 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까지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야? 이미 몇 초밖에 안 남았고 승리는 확정됐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양학 개념으로 이제 한 명이 들고 뛰어가지고 점수 차를 더 벌린 거잖아. 이미 승리는 확정적이잖아.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쓴 접속사가 얘입니다. Unexpectedly, 뜻밖의 라는 뜻이죠. Expect가 기대하다, expected 기대되는, unexpected 기대되지 않은, unexpectedly 기대되지 않게겠죠? Everyone in the cloud. 여기는 이제 관중이겠죠? 관중의 모든 사람들은 left to the fiel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한 번에 동사할게요. 네, 펄쩍 뛰었다로 보시면 됩니다. 펄쩍 뛰어 올랐어요. 자, 여기 또 나왔죠? With their hands in the air. 요거죠. 그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빙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들의 손을 공중 위에 놓은 채로. 그죠? 그래서 그들은 펄쩍 뛰어 만세를 부르는 채로가 바로 얘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꼭 영작할 줄 알아야 된다. with 분사구문 특히 with 들어가는 것 좀 알아야 돼요. 다음 뭐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공통으로 들어갈 말 찾으시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죠. 다음 뭐죠? They were bursting. bursting 이게 원래 폭발하다거든요. 여기서는 뭐 고함치다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들은 폭발했다, 쏟아져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이야. With excited shouts and unending cheers for Eth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말한 with 분사구문 아닙니다. with 분사구문은 명사가 먼저 나오고 ing, pp가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의 명사가 나온 겁니다. excited shout 신난 이런 뭐 소리 지름 함성 그리고 unending cheers 끝나지 않는 cheer 응원 for Ethan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이 중요할 수 있는 게 선생님 병렬 구조인데요? 그럼 여기가 ED면 여기도 ED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우선 이런 걸 과거 분사라고 하죠. 이걸 현재 분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다? 둘 다 분사구나. 그러므로 병렬은 우선 완성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분사는 수동의음이, 현재 분사는 능동의음이 이렇게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신나버린 함성, 그 다음에 끝나지 않는 치얼스 해서 그냥 이건 좀 암기 좀 할까요? 네. 뭐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암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In this moment. 이 순간 지금 골라인에 닿아서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순간 All of the Athens hard work and dedication 여기까지가 주어져 was 동사 응? being 동사 응? rewarded 동사 자 봅시다 be 플러스 ing 무슨 시제인지 알아요? 진행이죠 was니까 과거 진행이죠 be 플러스 pp 뭐죠? 수동태죠 된진이 히릭이죠 합치면 과거 진행 수동태죠. 하고 있었다에다가 된진이히리기 또는 받다 당하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단의 모든 hard work 근면과 성실이 was being rewarded 보상을 받고 있었다. 그죠? 보상을 주다가 reward잖아요. 보상을 받다에다가 be plus pp가 보상을 받다 be rewarded 거기서 이제 진행형 붙이면 보상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With the glory. 영광과 함께 자신이 이제 고생했던 걸 보상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보죠. Athens touchdown. 주어고요. Didn't win. 동사고요. The game. 목적어입니다. 됐죠? 즉 우린 이미 점수 차이가 벌어져 있어서 지금 몇 초 안에는 승패가 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단을 추구를 했다는 거죠. 그죠? 투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터치다운으로 게임의 승패가 갈렸다 안 갈렸다? 갈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But i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터치다운이요. will be 동사고요. was는 개인적으로 형용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in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뭐뭐 하는 게 이렇게 해석되는 게 좋겠죠. remembering 이거 하는 게 가치 있을 것이다. 기억하는 게 가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라고 하는데 또는 하는 게라고 해석되는 그 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 항상 생략되는 거.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는 spend 시간도 ing죠.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나오고 ing. 쓴다, 시간이나 돈을 이거 하는데 인이 생략돼 있어요. 네, 그래서 꼭 ing 동명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그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By now. 지금이 돼서야 you are probably wondering 여기까지 동사 찍게요. 역시 진행형입니다. 궁금할 거야. Why? 목적어. 이유가 궁금할 거야.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거든요. 자, 그럼 본문 2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with 분사구문 영작을 한번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거 영작.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영작. 하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단에 지금 기분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해피, 행복한 이런 거안 주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가장 그 뭐죠? 알맞는 거는 excited가 가장 좋은데, 네, 이거랑 저거 anticipating 이거, 네. 그 다음에 rewarding 아까 뒤에 나온 거 이거가 이제 보상받은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 요세 가지 단어는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됐죠? 그래서 이 애단의 기분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이런 이야기 지문 같은 경우는 내용하고 순서하고 그다음에 문법 영작 요거 꼭 봐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 내용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 이딴의 터치타운으로 그 팀은 역전승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 요걸 좀잘 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순서에서 봐야 될게 이거예요. 여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달려서 터치타운을 한 건데 여기부터는 관객의 반응이라서 이게 들어갈 위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조금 알아둡시다. 그다음에 원래 여기서는 이제 he가 좀 다른 사람이 나오면은 지칭 추론을 낼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어 문제도 사실은 나올 수는 있는데 뭐요 정도만 한번 볼까요? 여기. Lift to their feet 요거 그죠? 활짝 뛰다라는 요거 그다음에 bustling 요거 그다음에 dedication 요거 그다음에 월드 요거 요 단어 문제는 조금 조심하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죠.